뭐해 여기서? 두 사람 보면 몰라? 참 아름답네, 당신들. 당신들? 그래, 당신들. 당신들이 뭐야, 화난 사람 같이. 당신 예쁜 여자 좋아하잖아. 고문해 지금? 왜 고문? 고문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에이, 저 몰라. 저 두 여자 다 내 앞에서 꺼져. 에이. 얘는 어디 갔어요? 아 몰라. 갑자기 모델처럼 쫙 빼입고 와서 말이야. 어디론가 나갔어. 쫙 빼입고요? 야, 너 오늘 여기 너무 조용하다. 어? 손님도 한 번도 없고 말이야. 커피들도 안 마셔 오늘은. 뭐 약속이나 한 듯이 말이지. 백두건설 송 회장 딸 아냐? 맞아, 맞아, 맞아. 빨리 와, 그만 먹고. 그럼 지금부터 대한자산운용 한민국 펀드 수익자 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가요 오늘로 딱 100번째 주례를 씁니다, 여러분. 그래가 줄에 사는 자고로 짧은 것이 이기다 그런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줄에 사는 마 짧은 게 좋지만은 신랑 신부의 결혼 생활은 길수록 이깁니다.
막 그러면 신랑 신부가 오래오래 잘 살 수 있게끔 하자면 우찌해야 되느냐. 내든 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마누라가 나보다 먼저 죽을까봐 그 걱정만 하고 삽니다. 부부에게는요 아무도 모르는 둘만의 세월이 쌓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둘만의 세월을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자식이요? 돈이요? 자존심이요? 아, 처음에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다 잊어버리고 이거 엉뚱한 걸로다가 채우려고 됩니까? 오늘 그 아무도 모르는 두 사람만의 세월이 시작이 됐어요. 서로 위해주고 사랑으로 채워주기를 이 늙은이 진심으로 바랍니다. 망구야, 내 잘했지, 시키는 대로. 참 잘했지, 그자? 먼저 한민국 펀드의 앞으로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펀드 매니저 한민국 대표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답답한 심정 저 역시 100분 공감합니다. 아마 한민국 펀드 수익률이 언제 다시 회복될지 그게 가장 궁금하시겠죠. 현재 급변하는 시장 상황으로 봐서 이봐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 수익률보다 훨씬 밑돌고 있는데 이게 무슨 펀드야? 밑빠진 독이지? 먼저 대표님의 말씀이 끝나신 후에 저희가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들어올 필요 없고 여기 이렇게 숫자로 다 찍혀 있잖아. 내 돈 다 까먹어 놓고 지금 변명 몇 마디로 될 것 같아. 이게 말을 그냥 지켜보시는 게 야. 네, 그래서 우리가 모인 건 아니겠습니까? 이 시점에서 펀드 매니저의 능력을 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네, 한민국 펀드 매니저 변경을 표결에 붙일 것을 건의합니다. 조용히 좀 합시다! 지금 한민국 대표가 책임을 안 지겠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꿀 때 바꾸더라도 앞으로의 투자 계획이라도 들어봐야 되는 게 먼저 아닙니까? 이거 봐요. 그 한민국 펀드가 망했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누가 더 투자를 하겠냐고? 보아하니 앞으로 더 이상 투자할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한민국 펀드 더 이상 살아날 가망이 없다 이겁니다. 근데 도대체 뭘 믿고 당신한테 계속 우리들 더러 돈을 맡기라 이겁니까?